네, 출발 증시원학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연결해서 함께 하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어제도 기사에서 다뤘던 네. 내용이에요.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번 주에 건설업종으로서는 꽤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이슈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상 또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종합 계획을 이번 주에 정부가 내놓을 예정입니다. 언제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습니다만 어찌 됐든 건설주에는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건설업종의 흐름 포함해서 대책에 미칠 영향 또 봐야 할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볼까요? 네, 뭐 작년도 주시장이 가장 뜨거운 게 하나가 주식시장하고 또 하나가 집값,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도 보면 지난해 12월달하고 1월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1월 중순 이후에 장이 차익매물 나오면서 주춤했습니다만, 이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사임을 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다시 이제 지명이 되면서 또 이번에 성향 자체가 이제 공급적인 면에서 많이 강조를 했고, 이제 고대하던, 글쎄요, 고대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은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익에 떠나서 25번째,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며칠 날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시 과연 정말 공급을 많이 확대할 것인가. 일부 이제 야당이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30만 호가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의견이 좀 많은데, 우리 이제 주식 투자를 관점이니까 너무 지나친 어떤 정치적 성향은 배제하고 내용만 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의지는 그런 거죠.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이제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그 골자고, 결정적으로는 공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급등하게 되는 자본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지 않나 그리 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일단 공급 확대 쪽으로 조금 선회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의 가격 논리를 봤을 때는 가장 당연한 건데, 왜 이제야 다시 공급 확대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이제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뭐 재건축 재개발을 막기 위한 그런 정책 때문에 공급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이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공급 확대 쪽으로 선회하게 되면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많이 짓거나 고도 제한을 풀어주는 거죠. 고층을 많이 짓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진이 높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심이 가는 거고, 작년도 5대 건설사의 분양권은 대략 11만 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서울에 30만 호를 짓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태클이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제 11만 건 정도, 만호 정도가 유지가 됐는데, 건설주들이 조금 좋았던 거는 뭐냐 하면 국내 주택 건설 경기도 좋았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 뭐 조선도 좋아한 것처럼 해외 매출 쪽도 되게 좋았습니다. 해외 건설 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올해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좀 침체됐다가 돌아서는 모습이라, 해외 수주 같은 경우도 좀 증가를 전망한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도 해외 건설 수주가 되나 국토부 자료를 봤더니 2014년 이후 최대치 350억 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그 기대치가 좀 높다고 하고, 건설주는 대표적으로 저 PBR 종목입니다. PBR은 이제 추당 장부 가치를 말하는데, 올해 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보통 PBR은 1.0을 기준으로 해서 고평가, 저평가 평가하는데, 코스피도 사실은 PBR만 보면 약간은 고평가에 있습니다. 1이 넘으니까. 근데 건설주는 원래 지수 대비해서 저평가입니다. 왜 그렇죠? 건설주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저 PBR 종목인데, 이제 건설주를 좋게 보는 분들의 증권사들 의견 중에 하나는, 이건 약간 억지 같은데 내가 리포트가 있길래 좀 붙여봤습니다마는, 코스피 PBR이 1.3이니 건설주 PBR이 1.0이다. 그러면 30% 정도의 주가 상승 요인이 있다. 이건 좀 오버슈팅인데, 한 가지 그냥 가볍게 볼 팩트는 건설주가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 PBR이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증권업계 쪽에서 나온 거 보면은 주요 건설사들의 목표 주가들을 상당히 올려놓는 그런 그 리포트들이 나오는데요. 그 상황도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아, 장이 좋으니까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도 바빠요. 막 지릅니다. 건설사 이렇게 목표가를 많이 올리는 거잘못본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리 볼수 있겠죠. 근데 5대 건설사 좀 보면요, GS건설, 뭐 대우, 삼성, 현대 이렇게 보겠는데,
대우건설에 대한 거는 목표가를 상향한 데가 거의 17군데가 넘습니다. 17군데가 넘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한 10군데 이상, 우리가 또 건설주 탑픽이라고 이야기하는 GS건설 같은 경우도 대략 목표가 상향한 곳이 한 9개 정도인데, 목표가라는 건 뭐냐 하면 애널리스트의 기준으로 추정 시 이익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주가가 만약에 빨리 오르게 되면, 만약에 지금 GS건설의 주가가 4만 원대에 있는데 기존 목표가를 4만 556원을 갖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레벨업을 시키는 거고, 항상 우리가 투자가 입장에서 목표가를 볼 때는 목표 가격은 참조용으로만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것이 수급과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근데 뭘 그런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리포트를 할 때 뭘 참조하냐면은, 목표가 상향이 많이 들어오는 기업은 그만큼 애널리스트의 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자료가 보이는 게 아니고 몇 개 이제 FM 가이드 자료를 봤는데,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쪽으로 목표가 조금 높은데,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 보면 뭐 다른 종목도 다 좋았습니다만 최근 대우건설의 상대적 수익률이 조금 높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목표가가 많이 붙는 그쪽으로 좀 보시면 좋기 때문에, 목표가는 절대 숫자보다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붙는 정권사에 조금 더 건설사에 주목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이 뭐 때문에 뭐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테고, 또 수주 관련한 소식도 그렇죠. 있기도 했었고 실적도 괜찮았고요. 앞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업들 쭉 목표가 올린 것들 보여주셨는데, 저희 흔히 이제 탑픽으로 가장 많이 보는 GS건설도 내용을 좀 뜯어봤으면 좋겠네요. 실제 목표가 올린 것도 9곳이나 되고 상향의 폭도 꽤 큰 편인데 그 근거가 뭐, 뭔지. 또 브랜드도 또 자이 그렇죠. 좋잖아요. 네. 네, 뭐 자이가 1등 브랜드라고는 아니고요.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5대 건설사 얘기할 때 제일 사업 포트폴리오가 깔끔하게 이루어진 게 GS건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GS건설을 이제 우리가 탑이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 유화적인 유화 부분도 좀 있고,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또 중동발 리스크가 폭불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GS를 탑으로 삼는데, GS를 한 기업만 보겠습니다. 그 GS건설 같은 경우 팁을 보통 건설사들이 보면 주택 부분이 매출 기여도가 좀 되게 높아요. 좀 높은데 보통 인프라도 하고 건축도 하고 플랜트도 하고 신산업도 하는데, GS건설은 일단은 가장 지금 포커스가 우리가 국내 분양주로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국내 분양 그래프를 좀 봤는데 15년도부터 사실은 공급 물량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19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5,000 세대 정도로 줄었다가 이제 작년도 2020년도부터 다시 2만 세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있고, 올해 전망치 같은 경우도 조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평작을 보면 GS건설은 작년도 전간 성적은 20조 정도 매출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2% 정도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OPM, 영업이익률이 7% 이상, 그러니까 건설사 중에 업계 최고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이 집을 지어도 남기는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문이 GS건설이 가장 많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 많이 가져갔다는 거는 그럼 우리가 좀 가볍게 해서 자기가 뭐 자재를 싼 걸 쓰고 뭐 많이 분양값을 높였냐 꼭 그런 게 아니고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사들의 이제 주택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 매출 총 이익률이 32% 정도라고 하는데 역대급 최고라 그럽니다. 과거 한 10에서 15%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는 신규 주택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것이 바로 GS건설인데, GS건설의 신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도 조금 높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GS건설을 탑으로 뽑는다 그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설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건설주 좋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봐왔으니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제가 좀 세워봤더니 두 가지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대형 건설주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GS건설, 대림건설, 현대건설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의 그 변동성 매매, 그러니까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포인트가 역세권 재개발 아닙니까? 그럼 용산 쪽이라든지 이런 부실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30만 원 치울 건데 어디다 치울 거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택지 공급도 지금 되게 난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현 정부가 저쪽 어딥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주택을 짓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결정적으로 역세권 쪽이 된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HD산업개발이라든지 SKGND 이런 디벨롭 업체들이 움직이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이쪽 단점이 약간 탄력성이 P급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저는 대형 건설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 부분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러니까 주택 부분의 비중이 조금 높은 중소형사를 보신다면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 대우건설이나 대우 예 태영건설이나 KCC 건설인 게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봐할 때는 지방 서희건설도 있고 화성 사람도 좀 많을 건데, 지금 부동산 정책의 모든 포인트가 조금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사 중에서도 기왕이면은 지방 건설사보다는 예, 약간 수도권 건설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어서 바로 투자의 네네. 팁을 이어드리면, 건설사 투자를 조금 코스피 시장과 같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건설주는 종합주가지수의 연동이 조금 높습니다. 요거 좀 코스피 지수 오는 거 좀 보시면 좋고, 뭐 시멘트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자재 관련주들은 그냥 짧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만약에 조금만 더 투자의 확대를 넓힌다면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건자재 쪽은 조금 더 낙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멘트나 페인트를 보는 것보다는 건자재나 리모델링, 그런 관점에서는 하우시스라든지 현대 리바트, 뭐 IS 동서, 국구 디자인, 삼목 웨스폼 이런 기업들도 연동성 면에서 좀 지켜볼 만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